안녕하세요. 식주지입니다. 첫 번째 책장입니다. 네, 세 번째 책장은 제가 여기를 올라가야 할 텐데. 안녕하세요. 식주지입니다. 아, 소개해드렸던 스웨터입니다. 세 번째 스웨터입니다. 네, 마지막 코디네이션입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주지입니다. 조금 멀리서 제가 책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식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주지입니다. 흰색 면바지가 그 브라운 자켓의 어떤 컬러감을 같이 구성하고 트위드 소재의 이 와이드 팬츠를 같이 입었습니다. 사실은 뭐 약간은 조금 더 올드한 네, 세 번째 책장입니다. 약간 트레이닝 팬츠 같은 다음 한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식주지입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추를 채워서 그냥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은 허리라인이 또 이 한 주 여러분 시크하게 보내시는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식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식주지입니다. 실제로 이것만 입었을 때 코디는 사실은 칙칙할 수 있죠. 이렇게 쉐입이 사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신발 같이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식주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주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메인샷. 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주지입니다. 세팅 바지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지지입니다. 아, 여기 있네, 빨리 이걸 두 개 붙일까? 박스? 발만 잡아주세요. 워킹해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식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를 좀 살짝 이거 아 조금만 한게 오 안녕하세요 매점이 식주지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사실은 화요일 날 영상 업로드로 여러분께 올해 마지막 인사를 사실 드렸는데요. 다시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그날
제가 론칭한 이 생키엔 브랜드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너무 성원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한 번 더 인사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네, 이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부어주신 사랑 정말 감사해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라는 채널로 여러분을 뵀는데 또 한 번도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뵌 적이 없지만 이 댓글에 달아주시는 글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제가 다 느껴지거든요. 네. 여러 가지 어떤 뭐 모습들을 보여드리기도 했고 때로는 정말 좀 지루하기도 했고 형편없는 경우들도 정말 많았는데 뭐 이런 장비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항상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을 사실은 모두 다 그러시겠지만 모든 유튜버들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주변에 권유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뭐 얘기 나누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네, 그런 어떤 뭐 경험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또 기업체에서 PT를 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전달하는 걸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서 유튜브라는 어떤 채널을 제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어떤 리테일의 형태이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마켓의 또 다른 비전이기도 한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거를 내 비즈니스의 어떤 영역으로 연결을 지어보자라는 취지도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반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랐고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뜻하지 않게 또 사랑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정말 또 이 비즈니스 채널로만은 이용하기에도 제가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데 어쨌든 저는 현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이 채널과 상관없이 브랜드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제가 마음을 다해 준비했던 이 백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올 한해 부어주신 여러분의 성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짜 내년에는 더 열심히 잘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키엠 이 예쁜 아이들 벨백과 또 졸리백 또 미니백 네 그리고 제가 사은품으로 여러분께만 드릴 이 명함지갑까지 정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정말 잘 성장하는 브랜드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기 약속하면서 내년 2023년 그때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한해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매자미 해피 뉴 이어.